안녕하세요. 브루그밀러 18개 연습곡 중에서 6번 명랑한 소녀입니다. 명랑한 소녀입니다. 처음에 레지에로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하고 또 중간에 노래에서는 그라치오소라고 되어 있어서요. 굉장히 우아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그 성격의 소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, 어려운 점은 스타카토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손에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스타카토의 7도와 4도, 네, 요거를 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, 이게 어렵고요. 왼손에서의 분위기는 하나, 둘, 하나, 둘, 네, 이렇게 한 번엔 정박, 그 다음에는 엇박, 정박, 엇박, 네,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리듬을 잘 타는 것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선 그라치오소에서 노래가, 네, 셋째 박에서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셋째 박의 소리를 잘 들어서 노래를 잘 만들어주면 훨씬 더 그 우아함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거든요. 네, 4도로 올라가서 또 하면서 크레센도, 그 다음에는 스프루젠도 또 올라가서, 그 다음에 리타르단도 다시 아템포, 네,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코다 부분, 네, 여기도 스타카토 슬러 해서 당김음의 분위기를 내주고, 네, 여기서 아첼 해서, 네, 이렇게 끝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